1980년, 예. 네, 3월, 그때가 비나리꽃이 필 때니까, 4월 초인가요, 그때가? 예. 4월 초인데, 제가 그 인현동 그 옛날 삼풍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삼? 삼풍, 아니, 그, 세운상가 호텔. 아, 예, 예, 거기, 예. 예, 거기 작년에 제가 그 건방을 갔더니, 그 제가 장사한 가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인현동 인쇄각인데.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네. 너무 암담해서 저도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예, 시간이 예. 나서 네. 그때 생각을 내가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안 먹고 되고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더라고요. 예예.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우리 아버지가 김대중 때문에 죽었거든요. 아, 어떻게 해? 네, 그거는, 그, 광주 6.25가 끝나고, 아니, 끝날, 우리가 아니라, 50년도 말. 예. 광주, 그, 빨갱이들이 설치던, 그, 빨치산 있잖아요. 예, 예. 네, 그 빨치산에, 그, 활동하던 지역 빨치산에 활동하던 빨갱이들이. 예.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가 면, 그때는 동, 면사무소라고 써요. 동사무소가 아니고. 예, 어느 면입니까? 아, 그러니까 강산군이죠. 아, 강산이 지금 서, 이제 강주에 살고 강주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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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 강주에서 면사무소를 하고 있는, 여기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분들이 다 빨치산 일행들이에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건 물어버리고 싶었는데, 강주 사태를 가만히 보고 나니까, 예. 이거는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아, 네. 왜 다르냐. 그, 제가 이제 그거 얘기는,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저거, 폭동으로 우리 아버지가, 저거, 그, 빨갱이 친구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네. 뭐 심부름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빨갱이들이 예. 동사무소에다가 그 심부름 한 게 한 번 있대요. 아, 예. 근데 그 심부름 한 게 있는데 그 대신에 너는 이 저거 저거 뭐야 북한 그 저기에 가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아, 심부름 한 번에 예예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에서 이제 그 또 데려오고 데려오고 그런데 숨어서 이제 저희가 옛날에 일제시대 집에 굴이 있었어요. 예. 저희가 자랄 때까지. 예. 그 굴에 숨어서 저기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없다 그러니까 안 오면 저기 한다고 그 대로, 대나무 아시죠? 예. 예, 대나무 창으로. 죽창. 어머니, 예, 예, 예. 창으로 안 찾아내면은 내일 와서는 우리 식구를 다 못 살해본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예. 우리 아버지를 이제 나오라가지고 그 불에 숨어놨는데 우리가 대밭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 저거 불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 덮어보면은 밭이 저거 저 텃밭이니까 잘 몰라요. 예예. 일제시대도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클 때까지도 그 굴이 있었어요. 아예. 그래서 그, 예 그래가지고 그걸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 내놓으면은 너희 식구들을 다 몰살해 보겠다고 밤중에 왔더래요. 밤 아. 몇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 얘기랑 어머니가 그 얘기 전쟁 얘기 막 싸우는 얘기를 전화 뭐 텔레비전 나와도 보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숙하고 나이가 예. 한 30대가 넘어서 예. 그 강주 사태가 지나서 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차리고 다닌다고 차리고 다 어렸을 때는 7, 8살, 9살, 10살 때는 차지를 다니기를 알았거든요. 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어디서 돌아가셨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거 아무 죄도 없이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어디서 돌아가신지도 뭐, 시체를 못 찾았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예.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저기, 우리 저 지역에서 다 이 사람 빨갱이가 아니다 해가지고, 예. 저거, 호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시고, 제가 강주 사태 때 이제 3월, 4월 초인가, 그, 거기서 장, 인현동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 예. 예. 근데 거기에서 우리 집에 잘 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손님이 강 뭐랄까 깡패죠. 군발같이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땅을 팔고 한다는데 내가 같은 경씨더라고 김혜김 씨. 예. 그래서 김혜김 씨 동시에서 보면 나보고 나이가 많으니까 오빠라 그래서 그럼 오빠라고 그랬지 그리고 불렀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냐 신안 그 김대중이 사는 고향이에요. 그래서 김대중이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이 얘기하려면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기 때문에 김대중이 얘기하려면 나한테 하지 말라. 그리고 나한테 그런 얘기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내가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오더라고요. 그 일행들이. 예. 그래서 이제 나보고 이제 내가 그때 4월 초인지 3월 말인지 진달 내가 나무 잎은 없었는데 진달래꽃이 피었을 때인데 그때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내일 김대중 씨가 여기 호텔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올 텐데 정승점 와서 강주도 데려가고 같이 저기 하자고 그래서 왜 오는데 그랬어요. 내가 왜 오는데 그랬더니 이만 저거 앞으로 좋은 세상이 나온대. 좋은 세상이 벌어진대. 그래서 무슨 좋은 세상? 이보단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 지금 대통령도 죽고 죽였는데 무슨 좋은 세상이 나오겠냐고. 내가 그래서 저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한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 이보단 좋은 세상. 그때는 커피 한 잔 값도 1,330원이었어요. 네. 그 시절에는. 그래서 아니 이 시절보단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래서 그럼 내가 시간 나면 가죠. 그러고 말아버렸거든요. 예. 또 그날 아침에 모인다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람이 우리 식구가 모자라서 지금 장사를 해야 되니까 못 간다.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는 김대중이가 그 일단 그 깡패들 그 지역 깡패들하고 일으킨 학생들하고 일으킨 대모인 줄 알았거든요. 아 예. 그래 봤더니 지금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아니래요. 예. 왜 아니냐? 북한 계대군들이 와가지고 다 우리 저거 강주 국민을 다 못 살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예. 예? 쟤도 가서 태국 저거 흔들고 있지만은 예. 저는 태극기를 진짜 장사를 하니까 바빠서 못 나갔어요. 아 근데, 예. 예, 전번 주 며칠 전 추울 때 가가지고 감기 와가지고 저 그 다음에 나가려는데 못 나갔어요. 근데 이번 주는 내가 내일은 나가려 건데요. 아 예. 이게 강주 사태가 어째서 일어났나? 누구 때문에 일어났나? 제일 처음에 김대중 그 일단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태는 이 빨갱이 그 이 전국 세력들이 강주에 저는 강주를 1년에 그쯤 한 번씩 내려가요. 고향이니까. 네. 어머니 산소도. 어머니가 그 산소에다가 아버님 묘가 없는데. 예. 묘를 동원했어요. 그 돌아가신 날짜를 피하지 않고 그냥 9월 9일 날을 어머니가 해서 묘를 써놨는데 그 묘에다 묻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가 묻어놨으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은 가서 내가 가는데 강주 사람들도 말은 못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회에서 그 문재인 새끼가 그 저기 한 거 다 저거 5.18 저기를 증명해야 됩니다. 예예. 저 집에 지금 팔이 아파서 가게도 못 나가고 지금 있는데 가게도 요새는 강남에서 장사하는데 너무 장사가 안 돼. 다 문 닫았잖아요. 한집 끝나 다 문 닫잖아요. 예예. 이 사실을 알아야지 누가 어떤 국민이 일어나야 될지 다 알아야 되는데 이 국민들이 집에서 저기하고만 있어요. 예, 국민들도 다 그래요. 다 알아요. 우리 집에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네. 그러니까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선생님이 많은 저기를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해달라 이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 돈이 있으면 후원도 하고 싶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열심히 제가 뛰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꼭 우리 강주 사태를 파고 네.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혹시라도 어려움 있으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네네, 저한테, 예. 예, 제 전화번호가 이제 있잖아요. 예. 제 전화번호는 저희 아저씨 앞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쓰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같이 했기 때문에. 아, 네. 그래도 상관없이 내가 받으니까, 네. 저한테 무서운 어른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모르신 거 있으면. 그 예. 감주는, 네. 3분의 한 1은 빨갱이라 해도, 그 네. 다음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지금도. 전번에 그 아줌마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 동네 가면 다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 말을 못하는 걸 무서워서. 예예.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예. 오늘 전신 말씀은 서울에 있는 깡패들이 올팔에 다 내려갔다는 그 증거도 됩니다. 예예예. 예. 서울에 있는 그 전라도 깡패들이 다 내려갔다는 거죠. 네네. 나는 그래서 그런 걸로 일으켜서 학생들하고 운동을 해서 이 강제 사태가 된 줄 알았는데 예. 지금 무슨 부대죠? 이번에 예, 공수부대. 예. 공수부대 하전심 한 분이 우리 제가 옆에 공수부대에서 장사를 했어요. 아, 네. 예예. 예. 거여동이요? 예, 거여동인데. 네. 예예. 거기서 장사했는데 그분이 제대를 해가지고 거기 사셔요, 거여동에. 네네. 그 얘기를 내막을 해서 나 이래서 이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자기 다 위험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그걸로 묻어버리고 말았는데 네. 누가 얘기를 하면은 나보고 저게 대들고 달라드는 거 모르는 사람들은 예. 무서워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면 무섭게 막 달라드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나도 여태껏 참았는데 이제는 참을 사람이 없어요. 예예. 정말 우리 국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저 빨갱이들한테 다 나라를 뺏기고 그렇습니다. 나라를 커주고 이건 내가 내일도 나도 내일이 출발해서 지금 올 5개 제기하고 내일 갈 겁니다. 네네. 열심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예. 해주세요. 네네. 선생님.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당시, 예, 감사합니다. 80년 올해는 다른 생각은 안 났습니까? 아, 저보고 강주를 가자고 했어요. 어, 5.18 때도. 안 가죠. 예, 예. 5.18 그때 강주를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내가 왜 강주를 내려가냐? 나는 예. 여기 강주에서 내가 19살 때 서울 왔는데 강주를 왜 내려가냐? 예, 예. 그때가 31살이었어요, 제 나이. 그러니까 내가 왜 강주를 내가냐? 그랬더니 요번에 저기 돼서 나라, 좋은 나라를 바꾼다는 거예요. 예. 김대중이었어요. 네. 분명히 김대중이 아니면은 그 일당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예. 쟤는 예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아버지도 지금까지 노수도 못 찾고 그걸 알고 싶은데 지금 내가 알고 싶긴 되고 어디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디서 시체가 묻었는지 그걸 하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못 봤습니다. 아. 예, 우리 어머니 가슴이 아플까 봐. 아, 네. 그러니까 요번에 뭐 저기 저거 상주 예. 경상남도 그 상주 그 옆에 그 빨치산 옆에 예. 그 근방에서 저거 지역 그 빨갱이들을 갖다 우리 육군들이 죽인 거 있더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걸 볼 때 아 교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저거 빨갱이들이 예를 저기를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적이 없이 죽은 거 아니에요. 아 예. 제가 그래요. 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그 사람들을 먼저 소탕을 해야지 나라를 바로 세우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빨치산 빨갱이도 소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죽었어도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아. 어디 가서 내 마이크 들고도. 아, 네네. 선생님,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좀 진실한 저기도 해주세요. 네네. 거짓이라는데 이게 방송이 거짓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근데 오늘 참 성함을 아까네. 아, 저도 한 15일 전께 예. 근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끊었어요. 제가 하다 말을 하려고. 아, 이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왜 하고 싶었는데 네. 예, 하고 싶었는데 말을 제가 그때 할까 말까 이거 묻어버리고 갈까. 근데 이건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진짜. 네. 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웁시다. 네, 감사합니다.